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오늘은 배품, 베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시대가 무너지면서 명문가 개념이 사라졌죠. 제가 볼 때 요즘은 돈 많은 사람, 재벌, 이런 사람들이 신흥 명문입니다. 근데 명문가가 되는 데는요, 조건이 있어요.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문가가 아닙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 상관하지 않는 집안은 절대 명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를 나눔으로써 명문가가 됐습니다.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부를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동네 구멍가게까지 점령해서 코 묻은 돈까지 긁어가는 것.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단가를 후려쳐서 자신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지만 관련 업체들은 적자가 나는 것.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거. 이런 걸로는 절대 사람들의 존경을 살수 없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되죠. 그런 집안은요, 존속 자체가 위험합니다. 예전에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민겨? 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100% 공감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못 사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잘 살수록 남한테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베품이고 나눔이죠. 그 탤런트 김혜자 씨 있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10여 년 이상 아프리카에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감동이죠. 그녀는요, 이러한 경고를 우리한테 합니다. 먹을 것을 훔치면 죄가 아니라는 인디안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그 사회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들켜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릅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모두 들키지 않는 무기수와 같습니다. 죄는 많이 짓고 있지만 단순히 들통나지 않은 덕분에 밖에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김혜자 씨가 우리한테 한 얘기입니다. 베품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받는 행복은 잠시지만 주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 뭔지 아세요? 모든 관심사가 우리에게만 향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또 탤런트 김혜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살아야 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프리카 애들을 보고 불쌍한 애들을 본후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애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애들이 저를 구해준 것이죠. 참 기막히죠. 그녀야말로 사람들을 도우면서 거꾸로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겁니다. 짐이 무겁다. 제가 이제 불평한 적이 많았어요. 그죠? 부모, 처자식, 뭐 주변 친척, 회사 직원들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다. 내가 평생을 먹여 살려야 할 부채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처자식을요, 평생의 부채로 생각하는 사람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주변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 그렇죠? 내게 의지하고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나를 찾아주는 고객이 있다는 것, 저는요, 이보다 더큰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져 뿌리만 남은 뒤에 꽃과 가지와 잎의 영화가 헛된 것임을 알 것이요. 사람은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자손과 재물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돈, 명예, 권세, 아름다움, 젊음 등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이런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베푸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한 것은요,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잊혀질 때 슬픕니다. 선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괜찮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인격적으로, 재정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능력과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재테크보다 선테크, 나눔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가슴에 심은 선은요, 영원히 갑니다. 감사합니다.